네,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에 읽고 싶은 특별한 동화책이 나왔습니다. 결혼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다문화 가정의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책인데요. 어렸을 적 듣고 자란 고향의 이야기부터 자녀들의 작은 관심사까지 알아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과 함께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내려 갑니다. 아이가 우리말로 먼저 읽으면 엄마는 자신의 모국어인 네팔어로 읽습니다. 두 사람의 책 읽기가 특별한 것은 엄마와 딸이 함께 펴낸 동화책이기 때문입니다. 책 속에 글뿐만 아니라 예쁜 꽃 그림도 딸이 직접 그렸습니다. 이제 투표산 책이라서 어떤 데는 찾아도 없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우리 저희 이거는 자기 마음에서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온 책이라서 어떤 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. 제주도 교육청 산하 제주 다문화 교육센터가 도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마련한 그림 동화책 발표회장입니다. 신청한 다문화 가정 네 가족이 각자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고 자신들만의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. 덕분에 엄마 아빠의 고향 이야기부터 자녀들의 관심사 등 다양한 가족 이야기가 동화책 소재가 됐습니다. 나도 좋아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나라에서는 우리 딸만 말고 그 음악처 학회에서나 다 소개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. 무엇보다 책을 펴내기까지 석 달 동안 가족들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. 꿈도 일어났지만 엄마가 따갈로어를 해주니까 저도 뭔가 살짝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뭔가 거기에서 관심이 가고. 제주 다문화 교육센터는 이렇게 만든 동화집을 한국어와 영어, 네팔어와 타갈어어 등 이중 언어로 발간했습니다.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이 높자 서부 지역에 이어 동부 지역 다문화 가정에도 그림 동화책 발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들이 펴낸 세상에 하나뿐인 동화책은 엄마 아빠 나라를 이해하고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.